머리에 피 엄청 나는 사람이 많아요. 와 진짜 칫솔 깨고 탈구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 앞으로 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십자인대 끊어졌다. 또 터졌어. 위로 자체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 영상 확인할 수 있고, 원래는 정상을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밀린다. 그러면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정상적으로 앞으로 밀리는 영상으로 진단할 수 있고, 오늘은 이제 이 밀리는 부분을 인공인대를 이용해서 잡아주는 수술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. 아, 미치겠어.